해군 해남구조 전대장 황병익 대령 등 7명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2회 위국헌신상을 수상했습니다. 시상식에서 천안함 사건 등 30회 넘는 구조작전에 투입됐던 황 대령을 비롯해 육군 김재엽 소령, 공군 조주영, 이정령 중령, 육군 임병찬 중사가 수상했습니다. 특별상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개발 실험 도중 순직한 고 기태석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수상했고, 한미동맹상은 윌리엄 리브스 주한미군사령부 중령이 받았습니다.